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겸섭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원적산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이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그 서예 공부하러 갔다 왔어요. 북글씨.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북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지가 지금 횟수로 한 6년? 예, 좀 됐습니다. 물론 6년씩 배웠으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서예 선생님 표현,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어디 가서 저 글씨 씁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한 10년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 아직 이제 절반 겨우 넘은 정도 수준인 거고요. 오늘 잠깐 이 녹화를 한 거는 이제 서예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약간 남았어요. 그래서 카페 가는 김에 잠깐 산책 좀 하자 하고 나왔고, 그런 김에, 이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의 취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일단 지금 제 취미는 북글씨입니다. 북글씨하고 전각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돌도장 새기는 거. 네. 그거 갖다가 전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는, 서예를 먼저 하고 서예를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이 전각을 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전각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느껴져서 북글씨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전각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서예한 지는 한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시서화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시를 짓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각부터 시작을 해서 화는 일단 건너뛰고, 네,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위에서 물어요. 야, 고리타분하게 무슨 북글씨냐, 뭐 그런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모로 좋습니다. 첫 번째 좋은 건, 일단 북글씨 쓰는 동안은 아무런 잡생각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그거는 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각은 특히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이런 디지털 장비는 뭔가 잘못되면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전각이나 서예는 잘못된 부분만 되돌릴 수가 없어요. 편집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전각 같은 경우에는 돌에다 새기는 거다 보니까 삐끗 잘못해서 나가면 아예 싹 갈아내고 다시 하거나 아니면 새 돌을 꺼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좀 오래 썼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나름대로 좀 익숙해져서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3년 횟수로다가 이제 3년 전이죠. 아, 2년 전인가요? 어쨌든 그 당시에 북글씨 하나하고 전각 하나 작품을 인천서예대전에 출품을 해서 북글씨는 입선을 했었고 전각은 특선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바빠서 북글씨는 못 내고 전각 작품을 출품해서 특선 받았고, 올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북글씨는 못 내고 전각 작품을 출품해서 역시도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특선을 받았는데, 제가 잘해서 준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각 분야는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품 출품 개수가 워낙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특하다고 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전각하고 서예를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취미로도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작품 출품 꾸준히 해서 그 점수가 이제 상 받을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15점인가 그런데, 15점 이상 되면 그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가 되면 나이를 먹어서 뭐 60 넘어서 70 넘어서 노년에 지역 문화센터 같은 데서 서예나 전각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전각 같은 경우에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야 될 때 그분 도장을 새겨드릴 수 있죠. 그것도 도장집 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돌에다가
새겨서 드리니까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뭐 선물할 일이 많진 않습니다만 선물할 일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도장을 새겨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재능 마켓이라고 아시나요?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돌도장 새기는 상품을 올려놨어요. 뭐 싼 값은 아니지만 그래서 올려놨었는데 2017년도에는 제가 연말에 분야별 대상도 받았었고요. 물론 뭐 주문이라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취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 네, 그런 측면으로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짧은 강의는 말고 제 강의 중에 이제 최소한 10회 이상 되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끝날 때쯤 돼서 성함을 여쭤보고 도장을 새겨서 개근상으로 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들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도장 새겨보는 작업이 저로서도 또 이제 감을 잃지 않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작품 새기는 것도 하지만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이름 도장은 또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다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취미 얘기 좀만 더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었을 때는 20대 때, 30대 때는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다녔었고요. 그리고 뭐 춤추러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딱 싫어지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데는 전혀 안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가 40대 중반쯤에 우연한 기회에 뭘 알게 됐냐면 살사 댄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당시에 저희 동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동호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살사 댄스를 좀 했었습니다. 살사 댄스, 바차타 뭐 이런 거 있죠. 줌바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한 몇 년 했나, 한 3, 4년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살사바를 좀 다니기도 하고요. 네, 그랬는데 좀 바빠지면서 잠깐 안 다니다가 최근 들어서 한 2년 전쯤인가 다시 나가볼까 싶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제가 다니던 그 동호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동호회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던 그 연습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려면 꽤 멀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관두자 싶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네, 그런 취미도 땀 좀 흘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운동을 별로 못 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운동 대신으로다가도 꽤 괜찮은 취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상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뭐 시청 시간 많이 늘고 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준다면요, 물론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걸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짓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취미, 예, 또 다른 취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강사 생활 30년을 정리해놓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정표를 세우는, 마침표를 찍는, 30년의 강사 생활을 마침표를 찍고 이후 30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져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 서비스 자체가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구독자가 늘어나거나 어떤 꼼수를 부린다고 해가지고 시청시간이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금전적인 보상을 앞세워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뭐 워낙에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이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독자 수가 확 몰릴 테니까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무명 강사일 뿐인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앞서 찍어놓은 영상에 어떤 게 먼저 그 업로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찍어놓은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차 목표는 금년 말까지 영상 100편 올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일단 금년 연말까지 구독자 수나 시청시간하고 관계없이 제 영상을 이런 영상을 100편 정도 찍어서 올리는 게 1차 목표고요. 물론 쉽진 않겠죠.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재미는 있어요. 한 번도 사실은 제 30년 과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제 입 밖으로 내가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글로는 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 갖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말로 제 입으로 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결과 어떤 걸 기록물로 남긴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감사함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하는 게 되게 어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인사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다가 봐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이제 제가 또 다른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무시하게 읽는 건 아니고요. 추리소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뭐 책들은 그냥 손에 잡히면 다 읽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추리소설을 좀 많이 읽었고 그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가는 분야의 책들은 다 읽습니다. 뭐 특별하게 장르를 가리지는 않고요. 뭐 꼭 소설이냐 뭐 아니면 인문학이냐 이런 것도 가리지는 않고요. 마흔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그 고전에 관심이 좀 있어서 동양 서양 고전 책을 좀 읽었었고요. 논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자면 조금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래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16권으로 된 책인데 한 7번? 8번? 예. 제가 10번은 채워야지 했는데 아직 10번은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한 7-8번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짧은 시간에 읽은 건 아니죠. 한 7-8번 읽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읽었던 책은 20대 때 많이 읽었던 책은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봄, 가을로 읽었었어요. 봄, 가을로. 그래서 지금이야 뭐 안 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0대 때 한참 어린 왕자 많이 읽을 때는 근데 왜 그렇게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거의 본문 내용을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국지도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읽었던 게 제가 20대 초반에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집에 있던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쓰신 삼국지 다섯 권짜리 그게 좀 옛날 책인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놓으신 책이어가지고요. 그 옛날 책들 그 새로 쓰기로 되어 있는 책들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읽었었고 그 뒤로 거의 매년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년. 그래서 삼국지는 한 읽은 횟수를 따져보자면 적어도 20번은 읽었고요. 물론 이제 같은 작가의 같은 책을 집에 있는 책이니까 봄에 읽었다가 가을에 다시 한번 읽고 이런 식으로다가 읽기도 했었고요. 가장 많이 읽은 정비석 선생님이 쓰신 삼국지였었고 말고도 국내에 나와 있는 삼국지들 유명한 것도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뭐 황석영 삼국지, 정비석 삼국지, 월탄 박종화 삼국지, 그 다음에 이문열 삼국지, 그리고 김구용 삼국지도 읽었고 또 뭐 있더라? 제 기억으로 어쨌든 국내에 나와 있는 삼국지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좀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은 말고 좀 이렇게 눈길을 좀 눈에 좀 띄는 그런 삼국지는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삼국지를 읽다 보니까 뭐 초안진이 뭐 열국진 이런 것들도 네, 한 두세 번씩은 읽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가 지금 이제 50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갖고 있던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책 읽기고요, 독서고요. 물론 뭐 독서가 취미냐, 독서는 생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저로서는 네, 책 읽기가 좀 오래된 취미고, 그리고 40 넘어서 배우게 된 살사 댄스, 라틴 댄스가 또 하나의 취미였었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뭐 지금은 현재는 이제 북글씨하고 전각을 하고 있고, 한때는 운동도 좀 했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저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몸치예요. 몸치라는 게 운동치입니다. 운동치라서 달리기도 되게 못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00m 달리기 24초 끊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못 달리죠. 심지어는 고3 때 체력장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참석만 하면 그냥 뭐 만점 받는다는데 전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20점 만점에 17점인가 받았으니까 정말 몸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별로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들과 같이 하는 운동은 못해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구기 종목들. 특히 저는 이 말을 하면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던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구공을 골대에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락실 같은 데 있는 조그만한 농구공이야 한두 번 해본 기억이 나는데, 정식으로 농구공을 튀겨서 집어 던져서 골대를 향해 던져본, 뭐 골인은 당연히 해본 적이 없겠죠.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적도 없었고, 배구공을 네트 너머로다가 넘겨본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없진 않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탁구도 많이 쳤어야 한 지금까지 한 10번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어릴 때 좀 했었고, 나이 먹어서는 안 해봤다가, 딸내미가 지금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아마 배드민턴을 배웠나?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 아빠 같이 배드민턴 치자 그래서 쳐본 기억은 나네요. 그것도 뭐 한 두어 번 정도?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어쨌든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남들과 같이 하는 운동은 사실은 저 스스로가 거절을 합니다. 아예 시도하지도 않고요. 다만 제가 30대 초반에 좀 살이 되게 많이 쪘었어요. 거의 100kg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 10km 정도씩을 당연히 처음에는 못 뛰었죠. 못 뛰고 걷고 뭐 이러다가 서서 천천히 뛸 수 있게 되는 데까지 거의 한 4, 5개월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한 5년 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단축 마라톤 하프코스까지는 한번 나가봤고요. 물론 뭐 성적이 한편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꾸준히 달리기를 해서 지금 제 몸무게는 사실 그때 달리기로다가 만든 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몸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은 그때 뺐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4, 5kg씩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빠진 거죠. 한 달에 1kg도 안 빠진 거니까, 한 달에 0.5kg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더니 요즘 뭐 운동을 거의가 아니고 전혀 못하고 있죠. 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잠깐 산에 오는 거 말고는 운동을 전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7, 8kg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 못하게 되면서 수영도 한 4, 5년 했었네요. 네. 수영을 한 4년 정도 했었고, 그 당시 저도 진짜 맥주병이었었는데, 수영을 하면서 나름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 수영이 어차피 물속에서 혼자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강습 받을 때 여러 같이 봤지만, 그래서 수영도 뭐 자유형으로 빠르게 가진 못해도 천천히 하면 그냥 뭐 지치지 않고 했던 것 같고, 최고 기록이 안 쉬고 시간은 무지하게 오래 걸렸습니다만 2km 넘게 예, 안 쉬고 자유형으로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벌써 안 한 지가 몇 년 넘어서 지금이야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헉헉거릴 것 같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오랜만에 수영장 한번 들어갔더니 그 안 쓰는 근육을 써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 쓰는 근육도 다를 테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수영도 한 4, 5년 했었고요. 덕분에 지금은 이제 물에 빠져도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고, 요즘에는 뭐 잠깐
언급했었지만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짬라면 집 앞에 산이나 좀 오르는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취미 얘기한다고 하면서 좀 얘기하는 생각보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무명강사 노랑겸수함은 지금 현재는 북글씨와 전각 그리고 책 읽기에 좀 주력하고 있고요. 취미생활로 앞으로는 제 취미생활에 관련된 브이로그, 그것도 브이로그가 되겠군요. 그래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책은 뭐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제 감상을 말씀드리는 정도가 될 것이고, 북글씨는 사실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공개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쪽팔리지만, 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전각은 제가 도장을 새기거나 작품 새길 일이 있을 때 찍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불쑥 찍은 무명강사 노랑겸수함의 취미생활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